근데 시청자가 0명이었어 그때. 13만 명 많아서 좋겠다. 네. 그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수익. 봐봐 너블 여장 뭐야 이 저게. 아 드디어 오늘 그 대본 보고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좀 저희도 좀 경건해지네요.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일단 이 뒤에 배경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 오늘이 아마 대통령 취임식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저희 세대 아니 저희 세대랜다요. 시대가 끝났나. 저는 정치색이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이분은 있지만 저는 집권당이 제 정치색입니다. 아 제가 그 사실 이 배경과 함께 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의 대통령, 저희 초통령이라는 게 별칭을 가지고 있는 아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셨어요. 아 도태님 모셨어요? 야 벼락 바로 옆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뽀로로? 저희 때는 돌리였거든요. 아니 공룡도 좋아하세요? 동물이잖아. 아, 동물은 다 아니 동물 애호가세요. 자 그럼 이분들로 한번 우리 대통령들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대통령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림스테쿨의 아건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유튜버이자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아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문지기 정도 되는 너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지기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겸손하신 게 제가 알기로도 한 20만, 30만 그 정도로 대형 문지기시네요. 아니, 지금 25만, 5만. 그러니까 아니 뭐 썬키아 중견 7만 대예요. 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그럼 25만이 문지기면은 7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깥이지 뭘. 뭐 집사. 아 잠깐만 게임 부르고 매치야? 그래도 우리 조회수가 10만이 넘게 나온단 말이지. 보통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거기에 못 미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근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 이건 무슨 징조지? 잘 된다는 징조죠. 네, 이대로 쭉쭉만 하면 이제 구독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썬키가 중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저희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그 전 세계적인 게임이니까 그거를 뭐 일단 나무위키 스타일로 간단히만 게임에 대해서 아, 이 형도 매주 나무위키야. 거기서 돈 받나 봐. 나무위키 좀 그만 봐. 내가 파라과이랑 좀 친해. 이 마인크래프트가 스웨덴의 모장이라는 그 당시에는 인디 규모의 개발사에서 마치 디지털 레고 같은 기분으로 만들었었던 게임인데 그것이 전 세계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감성을 팍 강탈을 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게임이 됐죠. 또 메타버스 열풍 거기에 또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맞나요? 주축이 되어서 네 그쵸 그쵸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간단하게 건축을 또 연습하려고 만들었다가 지금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스타일의 몇 캐들도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다 생각해서 구현해낼 수 지금 마인크래프트는 네,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툴처럼 여겨질 정도로 뭐 이거저거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심지어 뭐 예술가들이 마인크래프트 갖고 건축물 만드는데 와 이건 진짜 예술이더만. 진정한 메타버스네. 네 그쵸 그쵸, 그쵸. 왜냐면 저는 아거씨랑 이제 좀 친분이 있어서 사실 저 히튜브 유튜브 만들어준 사람이 아거씨예요. 아 진짜요? 네 저랑 부산 게임 그쵸 지스타 페이스북 갔다가 그때 서수길 형님 BJ 케빈 소개시켜 준 것도 이제 그래서 유튜브도 저한테 형 유튜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그래서 다 만들어주고 컴퓨터 이런 거 조명이랑 이런 것도 다 해줬어요. 네, 1화에 보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맞아 맞아 첫 편에 아니 너무 신기했던 게 유튜브를 어떻게 만드냐고 술자리에서 말하시더니 맞아, 술자리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바로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시작이 그거였어요? 어 진짜로.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인연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제 멤버라고 이렇게 뽑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이 친구가 인연이 닿아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거의 한 10년째. 지금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전 96년생 27살입니다. 그럼 아~ 17 이때부터 하신 거구나. 그럼 엄청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했구나. 학교 다닐 때 한 거예요 그러면? 네 학교 다니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럼 너블님이 보는 악어 형의 장점 아, 좀 시간 좀만 주실래요? 이거 시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네, 그렇게 없나? 그 클로징에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 예, 그럼 그때쯤 예. 악어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너블님이 좀 끌렸어요? 아 사실 그렇게 재밌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원래 욕을 좀 못하게 했었거든. 저희 방송 욕을 못하게 좀 막았다가 욕을 푸니까 봉인 해제구나. 예, 봉인을 당해 있었던 거죠. 이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는 해보세요. 입을 풀고 가세요 한번.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가장 죄송한데 가장 자신 있는 욕은 뭐가 있을까요? 에이씨, 약간 이런. 네, 아 베이직한, 그런 거. 잠깐. 베이직한. 너블 여장 뭐야 이 저게. 네. 진짜예요? 어, 다 본인이에요? 예. 누가 포토샵한 게 아니라? 예. 벌칙으로. 아 벌칙. 네. 벌칙 치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웃어야 먹고 살죠. 아, 그랬구나. 프로야 프로. 아, 근데 뭐 사실은 그 워낙 그 예전부터 지켜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거 마인크래프트 하면 떠오르는 크루가 당연히 왕어 크루가 또 떠오르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악어의 그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예요? 뭔 얘기냐면 아니 사실 지금 거의 누가 와도 우리는 희철이가 있거든요. 아, 근데 예, 예, 저는 안 되죠, 악어한테. 예, 예. 그 정도야? 그럼요, 저는. 어, 어.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천억 업다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고. 100억, 100억.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악어 자동차 문이 위로 열린다니까? 미안한데 낮은데 위로 열려요? 높은데 위로 열려요? 낮은데 이렇게 위로 열려. 어이구, 차단기 밑으로 가는 차구나. 야, 과속 방지턱 넘을 수 있는 차예요? 그 약간 자랑을 많이 하면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라고 시키는 거예요. 예, 예. 유도하는 아, 거예요. 아, 제 배 아파가지고. 뭐야, 암살.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어서 쑥스러워하면 안 되는 게 악어 씨가 지금 그 초등학생들의 희망으로서 지금 오랜 세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맞아. 이 정도도 못 벌면 그건 나라가 경제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저도 완전 동감을 하는 게 본인이 이뤄낸 거잖아요. 그리고 업계 네, 그러니까. 탑이 그런 거를 이제 뭐 플렉스를 해주셔야 후배들이 또 힘을 내서 따라갑니다. 제가 가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 음식점 술집인데 거기 아는 동생에서 갔는데 거기 벽장에 진짜 비싼 술을 시키는 사람들만 이름을 달아주거든요. 거기 악어가 있다니까. 우와. 전혀 아니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만 하네. 저 봐, 우리한테 재산은 좀 죄송해요 하기에는 저 팔이 너무 번쩍번쩍 여기 막 완전 큰 막 로즈골드 막 반짝반짝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여기가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래퍼들 수액, 미국 래퍼들 수액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스트리머계의 도끼 너무 멋있잖아요. 도끼.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살짝만 말하고. 네, 근데 저 네, 사실 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네. 인맥이 엄청 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희철 우리 희철이 한 거 아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엄청 많던데. 옛날에 친구 사귀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밖에서 잘하고 실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맥 누구 있을까요? 근데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뭐 그래서 인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에 내가 이렇게 술을 먹어 그러다가 형 악어라고 너무 괜찮은 동생인데 같이 한잔 해도 돼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아니면 보통 예를 들어 누가 온다 그래 희철아 나 거기 가도 돼 그러면은 성혜 형을 잠깐만 형 근데 여기 오늘 좀 중요한 얘기 있어서 약간 이런 경우도 뭔지 그래서 알죠? 그래서 내가 계속 초대를 못 받는구나. 실제로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뭐 인맥을 이런 질문이 들어오잖아. 저 그 사람 알고요. 그 사람 어떻게 술 먹었지? 그 사람 친해요. 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왜 진짜인 게 얼마 전에 누가 우리 그 게스트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막 친한 것처럼 엄청 얘기했는데 가서 존댓말 쓰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번호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방송에 바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인성은 악어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악어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블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 만한 사람도 있을까요? 얘 말고 너무. 악어가 두 살 더 형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죠. 근데 방송에서 많이 까요. 그 봐봐 이런 쿨함. 이런 그 누구는 봐봐 형이랑 동갑이래서 막 동갑이라고 했더니 막. 승원아 동갑이잖아 우리. 나 말 안 했어. 노발 대발하고 막 난리를 피고 막. 노발 대발 아직 안 왔어. 그냥 때렸지. 그러니까 안경을 벗기고 싸대기를 때리더라고.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근데 마인크래프트를 우리가 이거 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켜보시면 마인크래프트가 정확히 어떤 게임인지 뭐 약간씩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마인크래프트 처음 봤었을 때는 이게 무슨 게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연에서 그냥 뭐 만들고 나무 캐고 집 만들고 이런 건데 그 마인크래프트의 장점이 거기 안에 뭐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다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디아블로의 스킬, 뭐 메이플 스토리의 스탯 스킬, 진짜? 뭐 능력치, 무기, 화려한 스킬 이런 거를 저희가 다 개발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뭐 던진 같은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컨텐츠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하지는 않고 다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매번 게임 할 때마다. 에디트 툴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옛날에 RPG 만드는 RPG 측구로 RPG 측구로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바닷물을 퍼내 바닷물을 퍼내가지고 여기 이런 뭐 돔 같은 거 맞아요, 집 같은 거 만들고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엄청나서 그걸 보러 주변 분들이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함께 공유하는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뭐 이런 MMORPG들이 만약에 피규어라고 비교하면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블록이에요. 레고 블록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정해진 형태가 없는 거야. 심지어 전 전기 회로도를 만들어갖고 전기 공학과 사람들이 그걸 갖고 테스트하는 것도 봤고 게임으로 그리고 또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복잡한 수학과 학생들이 수식을 써가지고 그걸로 3D 그래프를 이렇게 쫙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로. 네, 맞아요. 그런 개발자 분들도 다 계셔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컨텐츠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하면 너블님은 들어오기 전에 한 대 맞았어요? 아니. 너무 계속... 각이. 아니, 저보다 잘하셔가지고 제가 입지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본인은 어떤 거 하세요? 주로? 전 여장 같은 거. 아 본인은 여장이래요? 마인크래프트 여장. 아 그래요? 아, 근데 깍두기가 아니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다 가능해요. 네. 이게 폴리곤처럼 쓰던데? 그 세부 제작이 가능해서 픽셀 단위로 이렇게 또 대단한 게임이구나. 어, 그럼 이게 약간 점프하는 것일 텐데 본인이 만든 것 중에서 그냥 개별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시청자 가장 많이 찍혔던 마크에이지가 아 마크에이지 그거는 뭐 지금도 하면 뭐 10만씩 뭐 쉽게 찍는다고 막 엄청하라고 뭐 그거는 거의 한 제작하는 데만 1년 걸리고 그리고 콘텐츠 진행했을 때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방송을 해요. 1년 동안 만들고 8개월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네. 와 장기 프로젝트가 한번 눌러줘 보세요. 이 시청자분들이랑 뭔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저 본인 캐릭인 거죠? 본인 네 거죠? 맞아요. 제 캐릭터고 닮은 것 같아. 이제 각자 왕들이죠. 이제 왕들 사이에서 한 명이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전쟁하는 건데 배틀로얄이네요. 네, 그래서 성을 만들고 이제 또 시민들도 뽑고 대규모 전쟁을 이제 또 하는 컨텐츠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옛날에 그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거는 약간 튜토리얼도 있는데 이거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처음 접하셨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그냥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뭘 해야 되고 또 같이 누구랑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방대하니까. 네. 그래갖고 크루를 많이 결성하죠? 네. 마크 하시는 크루들도 분들이. 있고 또 외주분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외주? 네. 외주를 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또 이제 각 분야마다의 외주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플러그인 뭐 예를 들어 일러스트 뭐 이렇게 각 분야마다의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외주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코딩 하시는 분들도 여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게 도움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네네. 이게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그 도티 분들이나 이제 뭐 양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 서로 간의 영역들이 확실히 센 분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부딪히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일종의 나와바리 싸움이라는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도티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저 연령대 시청자분들을 잡고 계시고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에서 이제 대학생 이제 아니면 성인 중후반까지 많이 왔어요. 그렇네. 아~ 그러면은 초통령이 도티님이고 아거님은 중통령이구나. 제가 옛날에는 초통령이었는데 이제 도티님이 초통령이 됐죠. 아, 네. 계층이 이렇게 아, 나이를 도티 씨도 먹으니까.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도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8-90만일 때 7만 이러셨는데 어느 순간 훅 이렇게 갑자기 막 확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네. 훅 하면서 요 팔찌를 한번 싹 보여주시네. 아니. 나 약간 미안한데 무지개 보는 줄 알았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사실 그 워낙 그 마인크래프트 하면 떠오르는 이 분이다 보니까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우리 셧다운제를 마인크래프트 덕분에 이게 사실은 다 끝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악어님, 너블님, 그 마인크래프트에서 쏘아 올려진 셧다운제 폐지. 거기서 저의 역할을 조금만 자랑해 주시면 안 돼요? 성캐님, 희철님 저 너무 X밥 취급해갖고 좀 그런데 저 큰일 했잖아요 그때. 아 맞아요 그때. 아 맞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니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아 그때 성현님께서 그 영상을 올려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근데 그 영상이라고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만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처했었어요. 셧다운제 때문에. 이거 해갖고 제가 셧다운제 마인크래프트 5부작 만들어갖고 국회 불려가갖고 거기서 연설하고 그래갖고 셧다운제 폐지됐잖아요. 국회의원 몇 명 만났는데 이거 폐지하자고. 형 조회수 많이 나오네. 이거 안 해도 되겠다. 네. 그치 그래서 나 대충 하잖아. 와 이때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네. 쏘아 올린 게 저. 아 진짜 이게 유튜버 분들의 힘이 없었으면 아 유튜브 분들이라고 하네요. 김성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은 딱 아니니까 뭐. 아니 제가 최초 공으로 나. 거기에 선봉대 대장. 대장. 메이드 네. 뛰었잖아. 그쵸, 제가 그쵸. 국회 몇 번 간대 이거 쓰자고. 진짜 그 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바뀌었어요. 셧다운 제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 제가 법이 9년 9개월 25일 동안 유지되다가 이거 공론화하고 두 달 만에 없어졌다고. 네. 아니 그때부터 국회 왔다 갔다 하더니 진짜 그쪽 당으로 이제 들어. 이건 아니고. 어디 또.
아, 그 셧다운제 뭐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기괴한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왜냐? 글로벌 서비스하는 게임들은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그런 서버 시간을 가지고 연령대를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주기가 힘들거든요. 야 이거 한국 청소년은 못하게 생겼다. 그래 내가 그때 완전 대경로해갖고 우마공 그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한테 제보 받고서 완전 개빡쳐갖고서 그때 영상 만들고 막 여성가족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들이 지금 썼던지 관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정치인 만나면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졸속 악법입니다. 게임을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졸속 악법입니다. 해갖고 10년 만에 그 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와. 법을 없앤 사람이다.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그때 유튜버분들 스트리머분들 한 30분들 오셔갖고 그 댓글들 감사합니다. 김성희 선생님 댓글들 30명 남겼는데 두 분은 안 남기셨더라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도티님도 댓글 남기셨다. 도티님도. 아 근데 이거 다 통으로 드러나네요. 아 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저거 누구 눈치를 그렇게 봐요? 방송하면서 알아서 살려 주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이제 국회 얘기 한 나온 김에 사실 그 두 분도 모셨겠다. 네. 또 이분들이 그 워낙 그 업적을 지니신 분이고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컨셉 좋네. 이 두 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업적이 과연 제대로 걷고 있는 업적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소한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지금부터 총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세 가지 주제로 내용을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노동,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미래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잠깐 인사청문회니까 위장전입 네. 위주로 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가장 먼저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대통령을 본인 악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그런 건데 제 입으로 떠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저보다 유튜브 구독자분들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왜 됐냐면 저희가 시청률 때문에. 시청률 스트리밍 쪽. 네 스트리밍 쪽. 스트리밍 쪽의 대통령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도티 씨도 네. 제가 아거 씨도 친하고 도티 씨도 친한데 네. 둘 다 이 대통령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럼 둘 중에 단 하나의 해만 떠 있어야 된다면 누가 떠 있는 게 맞을까? 대통령이 동시에 두 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다른 국가다. 있을 수는 없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숫자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최고 시청자가 어느 정도 딱 찍혔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이지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 아 동시 시청자 네, 13만 명이요? 시청자가 13만 명을 1년 동안 이렇게 찍었어요. 얼마야 그게? 그럼 거의 롤드컵 수준이네요 개인 그러니까. 방송이. 그때 아예 구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튜브 쪽에서 아시아 1등이다. 우와. 와. 시청률 1등 찍으셨다. 아예. 그러면 13만 명의 가세현보다도 조회수 높은 건가? 대단하네요. 가세현 콜라보도 하세요? 아니요. 콜라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옷도 색깔 없는 색으로 입고. 그러네요. 네. 아 녹색다. 첫 번째 노동에 관련된 질문부터 한번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지요. 네. 기업형 유튜버 사장 악어 멤버들 개인 방송을 하기 전에는 악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10년 전 당시에 저희가 크루를 뽑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교육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고 좀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야 되고 이게 좀 잡히면 방송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하자. 왜냐면 사람들한테 준비가 좀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지 이제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수장의 얘기고 네. 크루원은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좀 많이 꿀받았죠.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해가 되는 게 면허 따자마자 고속도로 안 나가잖아요. 아니 그런 거 치고는 전화 인터뷰할 때 크루에 관련된 내용을 노블에게 물었더니 사장님께 여쭤보라 나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교육이 잘 된 거죠. 아니 잠깐만 지금 얘기한 게 운전 면허 따고 저는 면허 따기 전에 그냥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술자리에서 바르켰잖아. 나는 늪지대 회원이 아니라서 그냥 버린 겁니까? 뭐 저에게 책임감은 있진 않으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크루원한테는 무한 책임을 지겠지만 도움을 주는 그냥 보통분들한테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 뭐 요 정도의 느낌이었고. 아니 첫 방송은 술방송 시켜갖고 그 사고 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술방송을 시켰어요? 아니, 말도 안 하고 켰어요 갑자기. 이렇게 키는 건가 하더니 갑자기 형이 방송 켜진 거 같은데? 하고. 그럼 그때 막았어야지. 근데 시청자가 0명이었어요 그때. 야. 너 그래 너 13만 명 많아서 좋겠다.
많아서 좋겠다 이거. 아니, 그러면 늪지대원이 되면 뭔가 얼마씩 떼어줘야 됩니까? 일단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이제 애들한테 방송을 뭐 다른 쪽으로 계약으로 계약금을 다 받게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또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전체 수익의 퍼센트로 좀 이렇게 다 주고 있어요. 와, 회사네. 기업 맞네. 계약서도 회사네. 쓰고요. 예, 예. 그 퍼센트는 만족하세요? 그럼요. 그 잘 챙겨줘. 그 퍼센트만 더 줘요 좀. 아니 그럼 그래서 좀 달라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의 그 늪지대 크루하고 네네네. 지금 상황의 늪지대 크루하고의 그 당시 그 분위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네. 차이점이 생겼어요 혹시? 옛날에는 애들이 저한테 눈치를 봤다면 지금 제가 애들 눈치를 보죠. 아하. 자, 지금 너블님이 뭔 소리야 이랬는데 약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방송에서 저한테 욕하고 막. 근데 지금 눈치 엄청 보고 있어요. 너블님.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니,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스튜디오 촬영을 거의 많이 안 해봐가지고 긴장하는 거야. 시원하게 뭐 좀 하고 갈까? 긴장 푸는 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뭐 편한 거 뭐 욕한다며 아까 전에 뭐. 아, 예, 욕을 하면 시원하게 하고 아시죠? 예. 쩌렁쩌렁하게 한번 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냥. 예. 본인 개인 방송하는 것처럼. 사랑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아우 참. 내가 너블이다 이 X라 뭐 이런 거 해주세요. 그건 너무 심했다. 나도 나 미안한데 나 억양 때문에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무섭다. 알겠습니다. 아 긴장이 안 풀리셨어 아직.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더 긴장됩니다. 네, 더 그렇습니다. 똥이라도 한번 싸고 오실래요? 싸고 왔어요 아까. 축하드립니다. 아유, 오랜만에 또 매화트를 대령하라.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입니다. 경제 관련, 경제 관련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늪지대 트레이드마크 역시 그 마크에이지. 그리고 해신 이렇게 RPG 기반의 초대형 컨텐츠 이런 내용인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뭐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기획을 한 거예요? 방송을 했을 때 당시에 시청률을 어떻게 늘릴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많이 줄까? 웹툰을 보면 1화, 2화, 3화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재미없어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관성이 있지, 관성. 그래서 스토리 컨텐츠를 해야겠다, 시리즈 컨텐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아키지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저런 종류는 마인크래프트로 좀 구현을 할 수 없을까?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에서 같이 해보죠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웹툰을 예로 드셨는데 웹툰 스토리 작가는 자기 머리에 있는 걸 자기 뜻대로 그려나가면 되는데 네. 이런 컨텐츠는 사실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되게 유동적이고 시청자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쵸. 수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다 그게 노하우인데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흐름을 갈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했을 때 좋아하고 이런 걸 했을 때 시청률이 올라오고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몸에 배긴 것 같아요. 그러면 트롤도 무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빨리 대처하는 게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누가 뭔가 잘못하거나 했을 때 빨리 제가 커버 쳐주고. 보통 어떻게 커버 칩니까? 뭐 예를 들어 시민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방풀을 냈어요. 방풀? 제 방송을 보고 플레이한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여지게 되면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욕이 더 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혹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꺼내고 사실 도박이죠. 만약에 아닌데 이 사람한테 그럼 너 방풀 다 하면 제가 욕을 먹는 건데도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풀자 하고 풀고. 그럼 시청자분들한테 욕한 적도 있어요? 막 악플 시청자라든가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시청자한테. 이거 워낙 13만 명이 동시에 보면 사실 그러니까. 온갖 분들이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채팅이 좀 올라올 때 욕이 올라오더라도 반응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그러면 경제니까 또 다른 경제적으로 하루에 가장 많이 땡긴 전 후원을 거의 안 받아요. 막아둬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 때문에 별풍선이나 이런 후원 수익을 포기했어요. 왜? 친한 사람 중에 양띵 누나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유튜브의 시대가 올 것 같다. 너 녹화할 때 너무 별풍선 이런 거 읽는 거보다는 좀 방송 그 녹화하는 동안은 집중해서 찍어라. 방송을 집중하고. 그때 당시 한 2천만 원의 별풍선 수익이 나왔다면 그걸 포기하고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런 선택. 근데 좀 과감하게 좀 포기해봤어요 한번. 8년 전이면 아직 막 유튜브를 많이 안 했을 때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실행하기 아무리 좋은 생각 같아도 실행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수입이 떨어지는데. 근데 결국 유튜브를 했더니 구독자가 막 수익 상승 빡 한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이죠. 풍 리액션을 하면 유튜브 편집할 때 그 각이 안 나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일부러 리액션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100만은 6년 전인가에 찍었어요. 근데 머물 뿐이지. 우리 너블님은 하루에 가장 많이 땡긴 수익이? 저는 그 후원을 받는 컨텐츠를 따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최대 많이 받아본 게 1200만 원? 월? 아니 하루에요?
네, 하루에. 와, 그게 하루에? 다른 분들만큼 크지 않대. 1,200.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아,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인데. 와. 막 이런 거 들어보면은 막 와, 현타 온다. 발갓집 무슨 현타가 형도 조회수 엄청 나오잖아. 야, 너야말로 얘기해라. 야, 130만 이렇게 찍히는데 씨. 저는 이런 게 진짜 몇 달에 한 번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 딱 영상 하나잖아. 어, 근데 조회수가 다 잘 나오지 않아요? 다 잘 나오잖아, 형. 다 아, 제가 봤을 때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수익. 봐 봐. 이 형 월에서 일단 조회수로 받는 거 있고 또 어디 형이 특정 지지하는 당에서 몰래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입으로 빨간색 입고 나갔다가 계약 위반이라서 다시 파란색 입고 나왔대. 안 되겠대. 원래 지난주에 빨간색 야, 이 그림을 그리고 나한테 이 옷을 입혔던 거구나 지난해. 와. 근데 이렇게 워낙 그 마크페이지 자체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다 보니까 이거 상표권을 신청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이제 다른 분들이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수익화를 자꾸 내셔가지고 저희의 동의 없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네. 아, 유사한 거를? 콘텐츠의 이미지나 뭐 일러스트 쓴 거랑 이런 거를 다 도용해서 빼내가서 그거를 쓴다고 다른 데서? 네, 맞아요. 그 X들한테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시원하게? 어. 예. 이렇게 자, 앞에다가 저거를 붙이자고 우리 초등학생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초등학생 분들한테요? 피디님 편집 잘하세요. 자연스럽게 딱 붙인다. 깜짝 놀랐어, 나도. 우리 초등학생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초등학생 분들한테요? 그럼 범인들은 잡았습니까? 네, 그분들은 다 날라가고. 어떻게 날렸어요? 목을 날렸나요? 그냥 뭐 바로 서버 쳐냈죠. 오, 그게 되는구나. 아, 자, 내 유튜브도 너가 날렸니 혹시? 네? 내 거 아직도 안 들어가지던데. 아니 형, 근데 저 형 비번 알고 있었는데. 어, 그럼 본인이 날렸네요. 비번 날렸네 니가. 어느 순간 비번 바뀌었던데요? 잠깐, 비번 바뀐 걸 네가 어떻게 알지 근데?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야? 아, 저 봤잖아. 그러지 않으면 말 수가 없잖아. 관리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저 어쩐지 네 통장으로 내 돈이 들어갔나 그러나? 이게 그러면 이게 형 게 아닌 거. 어, 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닌 거. 저게 내 거였어?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주제는 기술 관련 주제로. 아, 사실 이 기술은 마크 유튜브의 좀 숙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만들어진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마크 컨텐츠 서버 이거 자체는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 멤버들이 이제 기획을 해서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오케이 외주분들 쓰라고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다. 그래서 외주분들 이렇게 플러그인 뭐 일러스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단체 제작을 들어가요. 그럼 직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외주까지 하면 3, 40명 되지. 와, 어이구. 웬만한 중견 회사네, 회사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인원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인원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보면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관련된 뭐랄까요 지식 이런 거 없이 저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본인들이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실제로 녹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가 뭐 그런 분들도 모시고 그래요? 그냥 거기 안에 이제 건축가라고 이렇게 직업이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안에 직업이 그냥 사이트에 아 저는 건축을 좀 잘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을 건축가라고 불러요 그냥. 그것도 그냥 겉보기 쉬울지 몰라도 공간 지각력 이런 게 엄청 필요하잖아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건축을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의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럼 지켜보신 것 중에서 와 이거는 정말 마스터피스다. 이건 피사의 사탁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인상 깊은 최고의 딱. 건축. 그런 건축물들이 대부분 그런 제가 말했던 대규모 컨텐츠 마크에이지나 해신 이런 데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안에 하나하나 지형들을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물고기 물 속이잖아 지금. 네, 물 속에서 이게 일반 필드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성을 짓고 이제 전쟁을 하죠. 필드도 만드는 거예요? 네, 다 하나하나. 필드도? 야, 이거 어떻게 만드니? 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봤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상점들. 이야. 와. 여기에 뭐 무기 상점 뭐 이런 거 방어구 상점들 있고요. 아니 이거 시간이 이거 엄청 걸렸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다 보통 한 7-8개월 걸리고 와. 제작이 된 다음에도 이제 방송을 진행할 때 매 주마다 제작이 들어가서. 와, 말이 안 되네 이걸. 여기 안에 이제 직업이 다 존재하고 이제 보스 몬스터들도 존재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마크 대통령을 모셔놓고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마크 대통령이 뭔가 잘 쌓아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젠가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젠가 선수권대회를 샤브라잇! 야! 마크드크스 젠가!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데 약간 다른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고주파 마사지네, 고주파 마사지. 아, 이 마사지기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지만 살짝 맛보드릴게요, 제가.
어이씨. 기분이 상해. 어이씨 기분이 상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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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명을 좀 정하세요. 그러면 팀명 쥐불로 하겠습니다. 쥐불놀이. 쥐불. 쥐불놀이. 와, 네이밍 센스 좋아요. 자, 악어 데스타 가보겠습니다. 악어 데스타 좋다. 악어 데스타와 쥐불. 아, 이 두 분의 대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판이에요. 자, 고! 빨리빨리. 먼저 하자. 먼저 해. 아, 이거 어디. 그걸 못 하겠니? 우리 왜 먼저 한다 그랬지? 4층. 너무나 잘했어. 아, 첫 번째 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4층을 공략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악어 데스타 피철. 아, 이게 역으로 역공으로. 막 빨라졌다가 그러는데? 좋은 찌리 공격. 그러면서 그 층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졌는데요. 13번 젠가 혼자 남아 있는 그 층이 됐습니다. 잠깐만. 빡센데. 자, 갑니다. 다음은. 지금이야! 오, 올라왔어. 아, 이 리듬이 있네요. 고주파도 리듬이 있습니다. 고주파도 리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천천히야. 이때가 이 타이밍이야. 악어 왔어요. 기분 이상해. 다시 올라오나요? 다시요! 속도감 좋다. 힘내라 너부리! 찌르기 갑니다. 12번 노린다. 너부라! 누르면 가야 돼. 11번.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하면은 무너지지, 너부라. 아니, 가만히 좀 있어라! 난 가만히 있다. 너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겠습니다. 점점 빨라져. 빨라진다. 이 진동 좋다. 이번 진동 좋다. 이번 진동 좋다. 가운데 손가락이 완전 격정적인데. 잠깐만, 손가락이. 8번? 8번? 잠깐만. 건드려서 가져와야 돼. 8번. 28번 갑니다. 끝났어. 아닙니다. 잠깐 지금 타이밍이. 끝났다. 진동 온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악어 데스타 팀의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같은 게임이다. 엄청 찌릿한데. 야, 다 뺐잖아. 자, 그러면 뒤에 노래를 좀 준비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그 저작권 이슈가 있어가지고 반주는 여러분들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팀으로 제작한 특별 PB 상품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자갈치 오즈메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자갈치 오즈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지메 다섯 분이라서 오즈메네. 맞아요. 이게 건어물하고 달고나를 같이 먹는 아주 획기적인 세트거든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한 번씩 꺼내 드시면 편할 겁니다. 혼술할 때. 드실 수 있는 상품까지 저희가 한번 만나보았어요. 태진아 355구로 하겠습니다. 알지? 태진아 355. 오케이.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앞산 노을 질 때까지 잘하는데? 호미자루 벗을 삼아 화전밭 일구시고 흙에 살던 어머니. 아까 별론데? 너무 잘하는데? 남의 찌든 삼배적삼 키워 입고 사르시다 소쪽 대우름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이 한밤을 지셉니다. 감사합니다. 반응 어땠어요? 하나도 안 들려서. 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아, 제가 그 어떻게 보면 마인크래프트의 족적을 대단한 큰 족적을 남긴 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 노래밖에 안 남는데요. 자, 오늘 그 레전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오늘 지켜봐 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릴게요. 그 많이 떨었는데 계속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최고야 너부리. 야, 너부리.
스튜디오 촬영을 잘 안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신선했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왜 그래요? 부끄럽게. 마지막 멘트 칠 때 되니까 팔을 또 싹 감추시네. 아유, 저 계속 감췄죠.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께도 좀 깜짝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로써 저희가 시즌1의 마지막이에요. 깜짝! 와, 대단하네. 아, 이게 그 사실은 저희가 그 연달에 쭉 가려고 했는데 네. 정비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즌2가 굉장히 빠르게 또 돌아옵니다. 근데 저 진짜 잘려요? 아, 옷은 남아요. 아, 네.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허준 형? 다음에 네? 허준 형이 강력한. 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레전드한테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의해줘요. 그거 해줘야지. 게임 브록을 조태꾸로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꾸는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안녕히 계세요.